도서관 갔을 때 노트북 들고 화장실 갈때 두려운데. 사고 모터로 표정을 하려다가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 표정을 그냥 버렸고요. 시계를 하려다가 360도 안 돌아서 그냥 그것도 버렸고요. 이거 시계를 만들었습니다. 시침 분침에 사람이 있는 건 어떤 이유? 원래는 저희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부자거든요. 아들이 10대이다 보니까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. 근데 자기 감정 표현을 얘를 통해서 화가 났다, 말하기 싫다, 뭐 그 정도 표정, 무표정하고 화나는 거 두 개만 하겠대요. 근데 이제 눈썹 부분이 이렇게 안 맞더라고요. 각도가 안 맞아서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안 되니까 버리더라고요. 그런데 이거 하면서 기분이 조금 좋아지면서 시계 할까? 그랬더니 시계를 이제 해보다가 이걸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저 사람의 의미는 엄마가 앞만 쫓아도 나는 잘 거다 이런 예 네, 이런 의미로 담겨 있다고 합니다. 스토리가 있어. 아트다. 기분이 좋아지면 이게 둘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? 붙어서 같이.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절대 그럴 일 없어.